근로장려금이라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세청에서 돈을 주어 생활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 차원이지만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실질 소득을 더 보태주는 제도로 2007년 참여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뒤 2009년부터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해 10만 가구에 69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부정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에서 2012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아간 사람 가운데 3,100여 명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했더니 480명, 15%가량이 부정 수급자로 판명됐고 한 사람 평균 80만 원을 부정하게 타갔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낌새가 있는 사람은 표본조사에 가급적 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해명입니다. 본청에서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돌려가지고 좀 혐의 유형이 있는 사람을 추출해서 그걸 이제 지방청에 시달하면 저희 세무서에서. 하지만 해마다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사람이 늘고 있고 전체 수급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지 못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 사후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